방주 좋네. 어, 가면 내린 건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소리 되게 좋으시네. 아, 네네. 아, 되게 방 제목이 희망차고 좋네요. 그쵸. 저 네. 토크 말투는 비슷한데. 아이, 씨발! 제가, 제가 원래 이렇게 좀 그 인류애를 토크원에서 많이 잃어가는데. 아, 저도요. 아, 많이 좀 충족이 되네. 아, 존나. 예. 아, 근데 저런 애들은 무너졌으면 좋겠어요. 아, 근데 저런 애들 무슨 생각으로 살아갈까? 저런 사람만 이제 죽여주는 암살단 같은 거 하나 조직하고 싶네요. 아, 지금 뭐 다들 게임하고 계신가요? 아니요, 아니요. 저 이 토카주님. 네네, 롤 하고 있습니다. 아, 담배님. 네, 저 메이플 네. 하고 있습니다. 양님, 두 분 게임 중이시군요. 네, 롤 하고 있습니다. 두 분 소리 끌게요. 네네. 네. 아, 왜냐면 이 아무것도 안 하고 토크온만 하고 계신 분들이랑은 좀 태도가 좀 아니지 않나. 아, 저 아니죠. 저는 네. 그냥 순수 토크를 하러 왔거든요. 맞는 말이지. 네네네. 그 방장님 방관리 안 되나요? 네, 지금 방관리 하고 있습니다. 조현병이라는 분이 아까부터 계속 저 내용으로 도배를 하는데 저 채팅이 이 방에 도움이 될까요? 아, 조현병님 나가세요. 예예예. 예, 예. 과도한 컨셉질을 하네. 쓰러져도 괜찮아, 무너지지만 마라.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인가요? 이게 이제 쓰러져도 괜찮지만 이제 몸무게 때문에 무너질 것 같단 말이죠. 제가 이제 피터링에서 철학 명언을 쳐가지고 가져온 거거든요. 네. 재미없어요. 아,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존나 재미없긴 해. 네. 아, 아저씨는 좀 닥쳐주시면 안 돼요?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얼굴이 가려진다 그래서 찐따력도 가려지는 건 아니거든요. 어, 그건 맞죠. 네, 그거 진짜 좋은 말이네. 서당께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당눈삼이란 말이 있어요. 어우 흥님. 혹시 노래하는 코트님? 하나 깨달아 나오네요. 제가 나중에 그 말을 방제로 써도 될까요? 아, 뭐 알아서 그, 허세요. 그 네. 찐따력이 감춰지지 않는다는. 네네 맞죠 맞죠. 네, 그거 제가 방제로 다음에 쓰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팅커벨님. 네네. 하지만 전 팅커벨님도 개병신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 저한테는 갑자기 왜 그러시죠? 말투에서 그 논리왕 전기님의 말투가 좀 네? 보였거든요. 영향을 좀 받으셨나봐요. 아, 이게 아니요 제가 톡투리거든요. 아까 이게. 말씀하실 때도 제가 코트님이 말씀하신 거 쓰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그 마지막 아, 그 어투나 이런 것들이 제가 토크원 여성분들한테 예. 배웠어요 이걸. 제가 토크온 한지 5개월밖에 안 됐는데 아, 5개월밖에 안 되셨어요? 네, 근데 이게 계속 토크온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뭔가 저, 이제 자기 주체가 전기, 없는 거죠. 아, 논리왕 전기 네. 그분 방송은 안 봤는데 여기 사람들 말투가 이래요. 아, 그렇군요. 네, 그렇더라고요. 그 말투의 창시자가 저기 때문에 네? 님이라고요? 네. 아, 네네네. 맞습니다, 어흥님. 님 누구신데요? 아, 저는 그 노래하는 코트라고 합니다. 어, 알면서 모르는 척하지 마시고요. 예. 제가 옛날에 어흥님 소리 끄게요. 아니면 그 대화가 안 되니까 어흥님이랑 소리 끄도록 하겠습니다. 어흥님 불만 없으시죠? 아, 예, 맞습니다. 예. 제발 좀 싸닥 쳐주세요. 아, 네. 예. 사칭이에요, 사칭. 예, 좀 싸닥 쳐주시고. 아, 저기 그 팅커벨님 5개월 되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저기 닉네임 이력 좀 볼 수 있을까요? 이 닉네임 이력 보여드릴 수는 있죠. 아, 교사한다고 그 깝쳤던 애세요? 네? 교사요? 그 사람 아니죠? 아, 그 사람 아니고 예예 예. 그 사람 사실 아니고 그 저 그 사람이에요. 그 냉냉펀치. 아, 족병신이시군요. 네, 제 닉네임 그때 보셨으니까. 방제는 좋은데 닉네임 보고 누군지 알 것 같으니까 징그럽네요. 님 같은 분들. 아, 왜 갑자기 징그럽다고 하세요? 아니요, 그냥요. 예, 좋은 하루 되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시킬까? 아니야, 반갑습니다. 아니네, 노래하는 코트. 아, 저기 본체 맞습니다. 예. 목소리 들으시면 아시잖아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맞아. 코트 맞아. 그래?
예. 근데 여기서 뭐 진위 여부를 가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 죄송해요. 네. 살 뺀다님은 다이어트 중이신가 봐요. 저분 100kg예요. 맞아요. 100kg예요. 근데 여성은 좀 이제 남성에 비해서 좀 체구가 작잖아요. 근데 그 작은 몸에 그렇게 100kg라는 지방 덩어리를 달고 다니는 것은 저랑 몸무게 차이가 10kg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코튼님 160kg 아니에요? 소리 끌게요. 네. 소리 끄겠습니다. 아 존나 웃겨 진짜. 살변한 키 몇이신데요? 키가 어떻게 되세요? 170이요. 170. 아, 170이요? 네. 저랑 10cm 나이는 10cm 차이 나네요. 11cm네 정확하게. 170이면 좀 크네요 여성 시고는. 그렇죠. 남자 키로 한 180 정도 된다고 봐야죠. 근데 좀 100kg는 조금 그렇긴 하네. 뭐 자기 몸무게 30kg 이상을 초과한 거니까 자기 그 키에 비해서. 그러니까. 예. 어쩌다 그렇게 살이 많이 찌셨어요? 맨날 배달 음식 먹고. 아 근데 목소리가 많이 뒤틀려지신 것 같아요. 살 빼기 전에 아니 살 찌기 전에도 그 목소리였었나요? 아니면 혹시 스테로이드를 뭐 맞으시나요? 스테로이드? 아니 보통 이렇게 헬스 쪽에서 예 휘트니스 업계에서도 이렇게 여성분들이 그 스테로이드 아, 남성 호르몬 많이 맞으면은 목소리가 맞아. 좀 많이 굵어지거든요. 아 저 원래 좀 허스키합니다 목소리가. 아 그래요? 네. 스테로이드 부작용 온 것 같아서. 전에 근데 살 뺀다님 제가 예전에 그 저랑 짧게 이렇게 스몰 토크 했던 기억이 나는데 살 뺀다님 기억 안 나시나 봐요. 저 튀어나와서 당연히. 전에 그 통대창 쳐먹고 싶다고 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서태용님 채팅 소리 너무 큰데 제재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방에 별로 도움 안 되는 분 같은데요. 아 저 친분 있어서 안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친분은 못 참죠. 네. 네. 제가 그렇죠. 소리 끄면 되죠. 예. 네. 이모티콘님 아까 좀 그 160kg라 그래가지고 뭐 무게에 대해서 그 개념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소리 껐었는데 다시 킬게요 이모티콘님. 아니에요. 160kg는 엄삼용도 148kg인데 160kg는 그 좀 무게에 대한 개념이 없으신가 봐요. 네. 아니면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많이 빼셨네요 코트님. 아 저는 뭐 살 빼거나 그런 적은 없고요. 160kg까지 갈 수가 없어요. 160kg로 가려면은 사람을 묶어놓고 예, 그 저 소파 같은데 이렇게 묶어놓고 계속 음식만 푸아그라 만드는 것처럼 예 깔때기 꽂아가지고 계속 음식 쳐넣어도 그 몸무게 되기 힘들어요. 아 예 무게에 대한 개념 없으신 분들 보통 신멸치 개 어조비 비응신 새끼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무게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누나님 네. 혹시 신멸치세요? 냅두죠 그냥. 네. 저런 상태로 더요 그냥. 예. 네. 네. 살 뺀다님 그래서 지금 뭐 다이어트 지금 저번에 통대창 먹고 싶다고 막 그랬잖아요. 네. 예. 네. 지금 뭐 몇 킬로 오신데요? 지금도 아직도 100kg세요? 네. 와. 아 근데 뭐 저는 굳이 살 뺄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살 뺀다님이 살 빼서 얻고자 하는 게 뭐예요? 저 엄마가 뭐라고 해요, 엄마가. 아, 엄마가 뭐라고 해서 그냥 단지 엄마의 네. 잔소리를 상쇄하기 위해서 살을 뺀다. 엄마가 뭐라고? 예. 잔소리가 아니고 완전 인신공격을 하니까. 그럼 거즈 같은 걸로 어머니께서 잔소리하실 때 귀를 좀 막으시는 거 어떨까요? 아, 안 됩니다. 절대 그렇게. 아니면 해요. 귀에도 좀 살을 찌우시는 게 어때요? 아니 귀가 살이 쪄가지고 귀가 막 귓구멍이 막히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뭐 예 근데 잔소리가 아니, 별로 효능이 없었나 봐요. 아 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요. 아 살 뺀다님. 네. 저도 이렇게 인신공격 요즘 안 하는 스타일인데 목소리 진짜 웃겨 없네요. 왜 그러세요? 왜 시비 걸고 난리세요? 아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아 이게 지금 목소리 스스로 뭐, 녹음해서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예. 어머님은 날씬하신가요? 희한해요 목소리가. 아 진짜 어디서 듣기 힘든 목소리라서. 방송에서 뭐라고 하는 거죠? 방송에서 뭐라고 하는 거죠? 아 좀 신기하긴 하네 근데. 야 그냥 여자라고 하기에는 아 뭔가 되게 근육질의 여성일 것 같은 느낌. 아 맞다 맞다. 약간 그런 느낌 있네. 형 느낌. 예. 스테로이드 부작용 오신 피트니스 쪽에서 저런 목소리 갖추신 분들 많은데.
야, 그냥 적응하세요. 적응하면 좋게 들려요. 아니 방장님 왜 수염 나셨어요? 오트리니 여성분한테 수염 났다는 얘기는 좀 삼가하십시오. 여자도 수염 납니다. 아니 뭐 수염이야 나겠죠. 근데 저분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네요. 좀 보니까 네. 저분도 여쭤보... 생물학적 여성이고 여성은 누구나 남들에게 이뻐 보이고 싶은 심리가 있는데 저분이 단지 그냥 엄마한테 잔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살 빼시겠어요? 살 빼는 김에 어떤 부가적인 효과들도 있겠죠. 남자분들한테 그렇죠. 이성적으로 어필할 수도 있고. 제가 잘못했네요. 예. 네.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네. 네네. 저분이 한 40kg 빼면은 만나 주시나요, 코트님? 살 뺀다님. 살 뺀다님. 네네, 말씀하세요. 목소리 족 같다니까요? 어쩌라고, 거기 시비 거세요. 아니, 좀 바꿔볼 수 없어요? 아, 나 바꿔놓은 게 더 싫어요. 그게 더 거부감을 일으킨대요. 일부러 억지로 내는 게. 에? 아, 일부러 여자처럼 아니, 하는 게 더. 볼링핀 같은 걸 혹시 뭐 울 때 쳐맞으셨나요? 아니 진짜 목소리가 어떻게 저런 목소리 나지? 고맙습니다. 특이하네. 동대창을 좀 울 때 이렇게 집어넣어 보세요. 아니면 목소리 좀 기름칠 해보세요. 아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네. 제가 그 멘토스 기프티콘을 드릴게요. 아 우트리님 재미없다니까요. 그래요? 예. 그 전에도 내가 전방에서 그런 얘기 했는데 얼굴이 안 나온다 그래서 찐따력이 가려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갈빡 싸물고 계세요 우트리니. 조지랄 떨지 마시고 병신 같으니까요. 따끔따끔하네요. 예예예 예, 예, 알겠습니다. 살펜다님 그러면 뭐 효과 좀 있으셨어요? 전에랑 아예 똑같으신가요 몸무게가? 그때 몇 킬로였죠? 통대창 쳐먹고 싶다고 했을 때. 그때 104킬로요. 104킬로. 아니 4킬로 빼셨네요. 네 그게 약간 반년만에 약간 아 그 옛날에 그 오인용이라는 그 저기 그 안에서 그 캐릭터에서 그 세계관에서 이병 김창우라고 있거든요. 이병 김창우 이분처럼 비슷해요. 예. 아 비슷하다 비슷하다. 예. 여자 김창우네. 몰라요 그거. 살 뺀다니 뭐 어쨌건 뭐 4kg 빼셨는데 목표 몸무게가 몇 킬로예요? 전 그냥 70kg만 돼도 그냥 만족할 것 같아요. 70이면은 30을 감량해야 돼. 어렵죠. 30. 100에서부터가 진짜 어렵다고 들었거든요, 저는. 그쵸, 마의 구간이죠. 그러니까. 근데 엄마한테 듣는 잔소리 중에 뭐가 제일 듣기 싫어요? 그냥 인신 공격이요. 인신공격? 어머니가 딸에게 인신공격을 한다고요? 뭐라고 들어, 하나요 보통? 밖에 좀 나가 이년아 같은 그런 거 시집은 가겠냐? 우트리님이랑 웰치스님 저 두 분 경고 한 번씩만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예, 대화에 도움 안 되는 그런 어줍지 않은 족 같은 소리 하지 마시고 심한 소리를 많이 하셔요 그냥.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보통? 남들이 다 너보고 수근거리겠다 이런 얘기. 아 남들이 와. 보면은 수근거리겠다. 다 너 욕하겠다 그냥. 다 너 욕하겠다. 돼지다. 많이 순화시킨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 옛날 분들 말씀 중에 틀린 말이 없다고 들었거든요, 저는. 그리고 뭐 유튜브에 초고도 비만 그 사람도 있잖아요. 네네. 100kg 앙증과. 그런 사람 딱 말해가지고 저를 비교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한 적도 있었고. 와. 방송 가지고 왜 코트님 저격하세요? 아 재미없다니까 진짜 계속하네. 우트리 손 쓸까요? 우트리 꺼야겠다. 안 되겠다. 우트리야 너무 재미없어 그냥. 소리 끄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짜져 있어. 예. 그냥 구석에 짜져 있으면 돼. 아니 근데 그럼 살 뺀다님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히 잔소리 때문에 살 빼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진전이 없는 거 같아요. 통대창 먹고 싶다고 들켰을 때가 벌써 5개월가량 된 거 같은데 예, 그 이후로 한 달에 1kg도 안 빠진 거잖아요. 살이 안 빠졌어. 그 다이어트 실패했다니까요. 아 실패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도중에 약간 제가 의지가 박약돼가지고 의지 박약이고 의지 박약? 약간 절실함이 없는 것 같아요. 저 스스로 근데 그런 절실함을 다시 가져보려고 노력하신 적은 있으세요? 근데 욕하려는 게 아니라. 비만은 죄가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게 이제 좀 어머니가 걱정하셔가지고 좀 세게 말씀하신 거지. 예. 근데 이거 있잖아요. 약간 내로남불 아닌가요? 어떤 거요? 코트님이 내로남불 아니에요?
제가 어떤 게 내로남불이에요? 내로남불? 코트님도 약간 주장을 미셸... 하셨으면은 계속 근거를 대보세요. 아니 코트님도 약간 미셸린 같은 몸을 갖고 계시잖아요. 미셸이요? 타이어 몸이 아니신가요? 저기 그 우투리님 상태에서 목소리만 좋은 버전이거든요. 님도 예 자제해 주시고 예 지금 표정 저렇게 예, 알겠습니다. 것 같은데, 지금. 예, 저는 표정이 아니고 갈매기예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저는 그 살뺀다니 방장님의 그 다이어트를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진짜. 네, 화이팅 하자고요. 화이팅. 근데 목소리는 족 같으니까 좀 바꾸세요. 다음에 진짜 좀, 다음에 보면 네. 정말 가만 안 둘 거예요. 네, 네. 알겠어요. 이거를 되니까 그런 줄 아세요. 알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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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시간들 보내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진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유튜브 시작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 한 2월 달부터 했던 것 같아요. 유튜브에 네. 대해서 뭔가 좀 고민이 있으셔서 이런 방을 파셨을 거라고 사료가 되는데요. 어 네 맞습니다. 주제가 어떤 주제죠? 주제는 노래하면서 이제 뭐 이것저것 해보려는 컨텐츠입니다. 정체성이 별로 명확하지가 않네요. 네. 사이트를 한번 보고 오세요, 코트님. 아, 그러면은. 아, 저는 안 볼 거예요. 왜냐면 아, 그거 자체가 바이럴이 되기 때문에. 아, 네. 아 알겠습니다. 보여드려봤자 뭐 의미가 없고. 코트님이 혹시 그 유튜브 그 코트님 맞으시죠? 네네네. 같이 아. 이제 인터넷 방송이랑 유튜브랑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좀 주소를 드리기 좀 그렇긴 하겠네요, 제가. 알겠습니다. 아니, 나갈... 아, 보여주세요, 방장님. 아, 뭐 아 근데... 구독자 수 몇 명인데요? 저는 지금 456이에요. 6명. 예, 별로 안 되긴 하죠. 주변에 유튜브 한다고 말씀하셨나요? 주변에는 말씀을 안 드렸어요, 제가. 그게 맞아요, 사실. 뭐 주변에 네. 이제 유튜브 한다고 얘기하면은 너무 과도한 관심이 쏠려서. 어, 근데 코트님이 들어오실 줄 몰랐어요. 예. 와, 진짜 코트님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약간 목소리가. 진짜 코트님이 들어오실 줄 몰랐어요. 작아요, 작아. 목소리는 코트빌 난다. 근데 진짜 맞는데요, 이거? 진짜 맞아요? 코트님 맞아요? 진짜로? 맞겠죠. 목소리가 딱 코트 형님인데. 어떻게 확인하죠? 코트님인 거를? 아프리카 TV 지금 방송 보고 있는데 진짜 맞아요. 아 그래요? 왜 이렇게 축제들이 많이 오지? 오우 뭐야? 아 진짜 유튜브 한번 보여주세요. 대가리 16개 딱 붙여가지고 그거. 왜 이렇게 축제들이 많이 오죠? 저한테 막 욕하는데요? 축제로? 찐이니까 막 인사드리라고 이런 식으로 많이 오는데? 그래요. 아 그렇구나. 제가 그럼 주소를 보내드려도 될까요? 코트님? 아 유튜브 그러면 제가 그러면 좀 솔루션을 제가 해드릴게요. 아 네 그러면은 따로 그냥 방송에 뭐 같이 공개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아니 네, 저기 네 말이 너무 많아요. 아 네. 죄송합니다.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네.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갑자기 거왕상 형님이 쪽지를 어떻게 그거 거부할 수 있을까요? 오, 그래도 뭔가 잘 만들어 왔는데. 아, 진짜요? 나름대로 잘 이렇게 규모가 갖춰진 것 같은데. 아카펠라도 하시고 뭐 이거저거 많이 하시네요. 네. 1분 안에 쓸쓸한 노래 만들기 오, 들어볼게요. 1분 안에 네, 쓸쓸한 음악 만들기. 우선 첫 번째로 호드로 저의 감정을 표현합니다. 오. 두 번째로 약간의 리듬감 있는 기타를 넣어줄게요. 다음 베이스.
쓸쓸함을 강조하기 위해 도시 소음을. 그 위에 드럼을 얹으면 I can feel it. 오! 어, 너무 좋은데요? 어, 진짜요? 아, 감사합니다. 어, 좋아요 눌렀어요. 어, 진짜 감사합니다. 예, 어, 되게 그냥 오, 나도 유튜브나 네, 해볼까 하고 시작하신 것 같은 느낌이 없고. 네. 예, 어, 괜찮은데요? 어, 진짜 감사합니다. 문제는 이런 채널들이 너무 많은 건데, 사실 저는 이제 조언을 드리자면, 네, 네, 네. 뭐 저도 막 되게 중요하죠. 성공한 유튜버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네, 일단은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근데 거... 코트님은 성공한 유튜버 아닌가요? 아, 그 씨발 당신이 개새끼야. 아, 죄송합니다. 아, 씨발 미디로 좀 뚱땅거린다고 더럽게 꽂히네. 아, 죄송합니다. 정만한 새끼가 뒤질래? 아, 정말 예,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예, 미안하고. 예. 그 예, 말씀 좀 드리자면은 네, 유튜브는 버티기 싸움이에요, 니마. 버티기. 아. 그 조회수 당장 안 나온다고 이렇게 막 네, 며칠 하다가 깔짝거리다가 끝내는 사람들 진짜 많아요. 네, 네. 계속 꾸준히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뭐 생김새도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요즘은 좀 이제 생김새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되게 호감, 아, 호감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뭔가 그 어둡고 음침한 구석이 없어서. 네. 예, 꾸준히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진짜. 아, 예, 정말 감사합니다. 네네네. 네. 오. 영상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지금까지 올려놓은 안녕하세요, 되게 괜찮으신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토크온에서 유튜브 한다는 사람들 보면은 다 병신 새끼들이 많아갖고. 유튜브 좀 볼 수 아, 있을까요? 진짜요? 뭐냐면은 이제 뭐. 아, 네네. 제가 주소 올려드릴게요. 보통 이제 토크온 하는 사람들이 유튜브 시작할 때 뭘로 주제 잡는지 알아요? 어떤 걸로 보통 잡나요? 찐따의 삶 브이로그요. 찐따의 삶. 씨발. 뭘 그렇게 대단한 삶도 아닌데 하루에 그냥 라면 처먹고 밖에 나가서 그냥 할머니들 그렇게 공원에 가가지고 이렇게 허리 돌리게 하는 그런 운동 아, 같은 걸로 깔짝거리다가 브이로그. 예. 에이. 막 그런 아, 류의 찐따의 삶 브이로그를 누구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근데 예, 되게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 일상을 보여주면은 좋아해 줄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접근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예. 예. 그래서 그냥 유튜브에다가 찐따의 삶 띄고 브이로그만 쳐도 존나 많이 나오거든요. 아, 그래요? 같은 생각을 했다는 찐따들이 되게 많은 건데. 아. 예. 뭔가 남들에게 보여줄 만한 게 있어야죠. 예. 방장님 그래도 그렇죠. 음악을 배우시고 또 이렇게 비트도 찍을 줄 아시고 하니까 이런 걸로 어, 꾸준히 가시면 음? 되겠네요. 음악이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네네. 네. 꾸준히 하세요. 꾸준히 하시고 꾸준히 업로드 하시고. 네, 네. 진짜 말씀 따라서 꾸준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셨으면 좋겠네요. 진짜 감사합니다. 잘 네네네. 되면은 제가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조까. 예. 그러실 줄 알았어요. 예. 예. 씨발 잘 될 것 같니? 단기간에 잘 되기 힘들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이런 류가 워낙 많아서 예, 단기간 잘 되기 네, 진짜 힘듭니다. 근데 아, 알겠습니다. 꾸준히 하시면 네, 수요는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네요. 예. 네. 어, 근데 되게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게. 맞아요. 네. 방님 본업은 따로 있으세요? 아, 저요? 아니면 이것만? 아, 저는 아니요. 저는 그 외주 받으면서 그 막 편곡 해주거나 아니면 음향 편집 해주거나 약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약간 그렇게 하시는 게 이제 생업이신 거고? 맞아요. 이거는 지금 유튜브는 한번 저를 한번 알려볼까 하는 취지에서 한번 해본 거긴 한데 어, 진짜 코트님이 들어오실 줄 몰랐어요. 정말로. 방제 보고 원래 안 들어올라 그랬었어요. 병신 새끼 아, 지랄하는구나 생각했어. 아, 토크원에 되게... 보통 유튜브 한다고 하면은 진짜 막 찐따 막 브이로그 이런 게 되게 많나 봐요. 네네. 뭐 아, 병신들이 워낙 많아갖고.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되게 쪽지가 엄청 많이 오네요, 진짜. 코트님 들어오시니까. 뭐라고 하나요?
뭐 일단 코앙이라 외쳐라 병신아 막 이러면서 아니면 네. 뭐 식비루를 외치라고 하는 것 같고 버러지 새끼들이 많은 거니까 그 다음에 네. 뭐 이거 영상 좋으니까 이거를 보라고 해라 뭐 이런 것도 되게 많은데 사실 이거는 코트님한테 말씀드리긴 좀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럴 것 같아서 네, 네 알겠습니다 아, 저 수고하시고 네네 네네네 다음에 또 이렇게 채널 한번 제가 들어가 볼게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예예예. 예, 예. 네. 아 열심히 하십시오. 네, 코트님 사랑합니다. 네. 자. 돈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연기가 일단 맛있어야 판매가 되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나? 내가 너 좋아하면 안 되냐? 잘하셔. 씨발 내가 좋아할 수도 있잖아. 왜 씨발아. 아니 근데 코트님 제 방에 죄송한데 기억 안 날지 모르겠지만 제 방에 한번 들어온 적 있어요. 그걸 어떻게 기억해요? 나이 좋은 새끼들 아무튼 반말 짓거리야? 그니까 그만하시죠. 아가를 찍어 몰라. 그만하시죠. 응. 아니구나 저 새끼. 이 새끼 봐라. 혹시 방에 여성 연기자분 계신가요? 아 여기 있어요. 여연이야 여연. 네네네. 아 그러면 고민님. 이거 그러면 농염한 멜로 연기 좀 펼치고 싶네요. 저래. 뭐야? 농밀한 농염한 농밀한 멜로 연기, 멜로 연기 좀 하고 싶어요. 어 코트 진짜 근데 존나 재밌어졌다. 와 남자예요 선생님. 진짜 재밌다. 그리고 죄송한데요 지금 예. 여자분이랑 남자랑 연기하려고 지금 준비 중이에요. 아 한번 들어보고 예. 다음번에 코트님 한번 예. 한번 들어볼게요. 코트님이 맞다면은 제가 네. 부탁드릴게요. 왜냐면 코트님 제 방에 한 두 번인가 들어왔었어요. 네. 기억이 날지 안 날지 모르겠지만. 네. 되게 예, 네, 왜냐면은 제가 그때 아까 그러니까 아는 척 그만하시고요. 어쨌든 그 두 분 하고 있으니까 다음번에 코트님 좀 아는 척이 아니라 네, 왔다고 친구들한테 연락이 그 왔어요. 좀 씨발 거 좀 저 아, 그래. 진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 이거 원래 이 대본이고요. 예, 예. 네. 자, 이 대본이고 그다음에 이거 갖고 아, 우리들 보셨어. 이거 재밌었는데. 이거 어려워요. 이게 코트님. 제주도 사투리가 좀 들어가야 되잖아요. 죄송한데 코드님 하실 거 아니니까 코트 형님 아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아 지금 말고요 네 자 지금은 여기 교조님이랑 여기 위에 보시면은 하얗게 되어 있는 미백님이라고 있어요 그 공백이라고 하죠 저 네. 저렇게 두 분 할 거니까 그래도 들어봐 주시고 네. 나가든가 말든가 해주세요 아, 예 제발 네. 자 이제 가자 할 수 있잖아 나 한번 들어봅시다 야 빚에 왔어도 할 수 있잖아. 아, 너 연서 진짜 이쁘다. 일단 한번 들어봅시다. 한번. 영주가 그 애가 들어선 거죠? 아, 네, 잘할 것 같은데. 예, 네, 그 고등학교 때 그 네네네네. 애가 속도... 들어서 가지고. 잠깐만 네, 갈게요, 맞아. 갈게요. 아방한테 아니, 얘기하는 거예요. 좀, 예. 아, 아방은 좀. 네. 우리들을 불러서 다 봤기 때문에 갈게요. 갈게요. 네, 가자. 레디 액션 코트야 통장 하나 너 서울 가민 학비랑 자취방 언젠 네 이름으로 적금 부은 거 7천만 원 왔나 나머지 하나는 이 아방이 너 서울 감 얼음 장사 때려치우고 낚싯배 산젠 적금 부은 거 7천만 원짜리인데 아직은 반만 부은 국어책 읽으십니까? 아이고 씨발 연기 좋겠네 아니 잘하시는데 이게 뭘 잘하는 거예요 아니 개잘하는데요? 통장 하나 너 서울 가면 학비랑 자취방 언젠 네 이름으로 적금 부은 거 아, 7천만 원 왔나 제발 나머지 하나는 이 아방이 이해주면서 너... 들어요 아 잘하는데? 아니 진짜 잘하는데? 근데 아니 이게 저기 감정이 없어요 코튼이 나랑 연기를 해요 그러면 진짜 내가 예. 밟아줄게 나 아, 할게요 왜 상대방을 무시하고 있어 또 바로 일단, 들어가도 예. 돼요 공개를 아니, 합시다 방송이든 나발이든 연기는 나보다 좋도 못할 것 같은데 나랑 해봐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 한번 연기 한번 해봐요 아니 존나 가짜나 가지고 아 배틀 한번 하죠 아 진심, 연기 배틀 하시죠 그러면 아 배틀 한번 하죠 아, 진심, 진짜로 진심 제발
남들 얘기할 때 무시하지 말고 쳐들어요. 알겠습니다. 제발. 예. 오케이, 슛. 레디 액션. 레디 슛. 슛. 그동안 이 아방이 지지리 궁성 떨멍 모은 전 재산. 제발 소리 꺼요. 아, 나 이 새끼들 뭐야 근데? 왜 방해를 하는 거지? 아! 예능 쪽이라서 그런 건가? 그 방송이? 왜 그래요? 음악 그 소리를 꺼요! 제발! 뭐 하는 거야 지금? 안 그래도 힘들게 연기하시는 분인데 그래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껐잖아요. 제발 둘 다 끄시라고. 아니면 나가시던가. 저는 껐어요. 왜 남의 방에 와서 지랄이야. 저는 잘한다 했는데. 아니 코트님 내가 밟아줄게 연기로. 아 존나 뭐 좋도 안 되는 새끼가. 자 일단 그 제발 그 지금 미백님이 연기하고 계시잖아. 제발 아불거리지 마요. 나 지금 집중해서 듣고 있잖아요 관객으로. 제발. 아 진짜 이 일반인들 진짜 족같아가지고. 자 준비. 아 한 번 더 가요. 죄송해요. 마지막 한 번 더 하면은 뭐 다들 나발이고 이제 다 강퇴할게요. 이유 불문. 죄송해요. 준비 시작. 가요. 괜찮아. 다들 조밥들이에요. 가. 진짜 죄송해요. 제가 죄송해요. 준비. 죄송해요. 제가 정말 죄송해요. 준비 시작. 아니면 공백님 앞에 부분 빼고 제가 뒤에서부터 할까요? 네, 이거 갖고부터 가시죠. 오케이. 다시 갈게요. 네, 큐. 이거 갖고. 병원 가. 그러고 살아. 서울 가서 살아. 네가 몰라서 강하는데 애때도 다들 잘 살아. 하긴 나도 잘 살아. 애만 오시면 홀월 날아서도 하고 싶은 교수, 병원장 뭐든 할 수 있신디. 무사! 애 낳고 어디서 저 주저앉으라고 하면. 넌 뭘 주저앉아. 아기 낳고 서울대 갈 거라니까. 애 키우는 게 쉬운 줄 알면? 너 키우면 먹먹... 아... 코트님 이어가시죠. 애 키우는 게 쉬운 줄 알면? 내가 너 키우면 먹먹은 두통약 한 트럭이고 너 몰래 훔친 눈물이 저 바닥이라. 이 새끼야 긴 말 필요. 어? 그 혹대라. 어? 혹? 그래 혹! 혹! 내 아기가 혹이면 그 나도 그럼 아빠 혹이겠네. 당연히 혹이지. 너 키우는 내내 골아팠죠? 그래 너한테 부모 되라고 나는 못 아껴. 이 아방이 영하는 건 다 널 위해서. 날 위해서? 아니 아빠를 위해서지. 나만 없으면. 이 혹덩어리만 없으면 아빠 편하게 배낚시나 하면서 인생 즐거웠을 텐데 그렇지? 그래 무사 너 아방은 좀 편히 살면 안 되크나? 꼭 내가 이 아방 등골 끝까지 똥창 끝까지 빨아먹고 말아먹어야 네 직성이 풀렴시냐? 어? 각서라고 정해. 이 아방이야 니 혹이야. 니 혹이면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내 집에서 나가. 알았어 나갈게. 그래 나가 이 새끼야 나가. 근데 너 지금 나가면 이 아방이랑 영원히 끝이라. 그건 알고 나가. 좋겠다. 아빠가 떼버리고 싶은 혹이 제 발로 나가서. 박수 주세요. 잘 살아. 와 진짜 존나 잘한다는데. 와 아니 코트님. 예. 아 진짜 잘하시네. 연기라는 게 말이죠. 아 제가 여기 그 연기방 아카데미 출신은 다르시네요. 예예. 연기방 부회장인데 제가. 아, 진짜 야, 잘하시네. 그럼 제가 한번 해볼까요? 이걸. 네, 님이 한번 해봐요. 님이 아방 한번 해봐요. 아 아방이란다. 다른 걸로 가서 아, 같은 거 하면 좀 네 저기. 아 다른 대본 한번 때려볼게요. 네. 어, 잘하시네 근데 와. 아 신영웅 출신은요. 잘하는 건 알았지만. 다 잘하고 하는 건 알겠는데 근데 왜 이렇게 분탕치세요? 아, 근데 왜 아 미백님 왜 안 한다고 하신 거야? 아 이 다음에. 미백님 수고하셨어요. 그러니까 수고하셨어요. 와 근데 교주님도 잘하네.
그러면은 한 번 더 때리죠. 이번에는 그 코트님이랑 그 방장님 한번 해주면 안 돼요? 예, 네, 그리고 복만대 감독. 그러니까. 아, 그 잔. 아, 복만대. 근데 복감독이네. 안 돼요. 님 그 메타몽이잖아, 한번 보여주세요. 그 남남을 한번 볼까? 아니면은 어차피 많잖아요, 코트님 대본 같은 것들 없어요? 아니 뭔 저 뭐 저는 뭐 다 소화 가능합니다. 아, 멋있다이. 자, 그럼 이거 한번 때려봐요. 어차피 하시는 거. 어, 때리지 말아요. 말아요. 근데 그래도. 연기로 때리는 거죠. 아, 연기로 오케이. 어. 아, 아, 어느 정도인지 나 약간 다큐로 좀 해드릴게. 와, 진짜. 와, 이제 어, 기대되는데 이제 방장님이 보여주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 저 한 번도 안 했어요 오늘. 그러니까요, 한 번도 안 하셨으니까. 왜냐면은 아, 이 장면, 예, 둘이 아주 앙숙이죠. 앙숙이죠. 예. 와, 이거 재미, 이거 진짜 재밌겠다. 자, 이거를 저랑 한번 해봐요. 읽어보셔야 되나요? 어, 배역을 일단 그거 그럼 우리 그, 교주님이 정해줘요. 아코드님 하고 싶은 거 있어요? 각자 하고 싶은 거 정하세요. 이번에는 제가 그 정인권 씨. 이번에 네, 정인권 씨 제가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코트님 혹시... 정인권 씨. 예. 네.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저 정인권 님이 이제 그 어디 뭐 어디 보면 이제 사위 아, 사위가 아니라 저 아들이 그 어, 같이 얘기해봐. 영주를 영주를 임신시킨 거죠. 어. 그러니까 이 그 저 이분이 원래 범죄도시에서 무슨 역할이었죠? 장희순. 아, 네, 장희순가 박후식 아니야? 예. 장희순님이 아, 박지아님이죠. 예. 장희순님이 예, 내 아이가 이분이 이분 아들이 그리고 그 밑에 이분 딸이 둘이서 이렇게 이제 둘이 완전 앙숙이고 사이가 안 좋은데 둘의 자식들이 어린 나이에 어, 미성년자 때 이렇게 서로 어, 맞아, 임신해가지고 맞아. 둘이 지금 애 지우자 말자 네 딸보다 뭐 내 아들이 더 어, 미래가 창창하다 서로 이제 자식 갖다가 다투면서 둘이 결국은 이제 어, 부모로서 애들을 아, 위한 선택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정인권이 얘구나. 정인권이 와, 정인권이 이 사람이에요. 그 남자 있잖아요. 그 남자 니보니 어 뭐 하는 애. 네, 알겠습니다. 네네네. 이거 뭐 아시죠? 제가 그러면은 제가 그 이번에는 그 장희수님으로 할게요. 아, 좋다. 장희수로. 오케이. 아, 느낌 좋은데? 바로 3, 2, 1 하면 큐 할게요 제가. 3. 친구 역할인 건 아시죠? 예. 그럼. 어. 와, 네, 갈게요. 재미나게 해보자. 이렇게 네, 갈게요, 과장님. 3, 2, 1, 슛! 야, 공함은, 넌 니 또 레 낳게 할 거라? 어? 내 또 이런 내가 알아서 한다고. 거가 난 뭘 주먹 과장 까부지 말라고, 이 새끼야. 아, 죄송한데, 뭐 조선족이세요? 아니, 뭔. 아, 할게요, 예. 아유, 저걸 진짜 장난치냐? 애들 건드리면 나도 장사라. 너 맞을래? 야, 치사하게 귀만 아무로 뜯었어. 넌 지금 송장이라 이 새끼야. 아유, 저걸 진짜 자식 새끼한테만 쪽팔린데 듣는 소리 저질 깡패 새끼. 그 나가야 너 한 짓 당한 거에 비함 아무것도 아니라 이 새끼야. 야, 야, 좋다. 어디 한번 드러나 보게, 어? 너 대체 무사나 말 못 잡아먹어 난 난리라? 어? 나가 너 중딩부터 고딩까지 죽어라 챙겨서 안 챙겨서 너 애들한테 빽하고 맞으면 내가 대신 가서 패주고 어떨 땐 대신 맞아주고 너 말 난 김에 말해보라. 어? 너 커서도 나한테 돈 빌려 강 도박해서 안 해서 내가 그렇게 도박하지 말련 신신당부를 해신디 번번이 새끼야. 나가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을 해시니? 어? 나가 너 마누랑 바람 피우시니 뭐래신디? 어? 딸려 앞세워 앵벌이 시키던 조나? 이 거지 새끼야? 마누라 도망간 날 어린 영주 대령 나한테 싼값 빌리지는 갚을 텐데 어린 내 똥 영주 앞에서 너 같애는 한티 뭔 말이죠? 난 못 잊어. 그때 난 진짜 믿을 땐 그 너밖에 없었었네. 너가 내 꼴 앞에서 그 지새끼라고 또 앞세워 앵벌이 시킨다고. 그거야 너 정신 차리라고.
이기지도 못한 도박하고 나 따라 깡패 데려가니까 이 새끼야. 그리 그지 새끼야 무사 큰 욕이라. 그때 너하고 나는 이욕 저욕 온갖 욕 다 했던 사이야. 그지 새끼가 무사 큰 욕이라. 이 새끼의 병신 새끼. 그때 나 진짜 그지였거든. 진짜 그지. 너가 준 돈 바닥에 뿌리고 나가 가난해서 실제 너나 우리한테 돈 빌리지 않을 내 마음이 어땠는지 알았어? 그걸 내가 어떠하냐 씨. 자식한테 잡아지기 어디가나? 나 죽고 싶지? 그때 나 마음 지금 너 마음 예 일단 박수치면 아예 황장님 스스로 아니, 시원한, 인정을 네,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밀렸던 웃음 다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아 좋은 나오셨다는데 아니 이제 좀 솔직히 좀 상대방이 이게 몰입이 안 돼요 아 저도 아니 저도 아, 그 교주님은 몰입 잘 됐었는데 교주님 나가셨네 아이 까비 아, 죄송하네요 그러면 아, 좀 아니, 연기 잘했어요. 잘하는 사람 없나? 근데 이분 약간 독일인 느낌 살짝 나긴 했어요. 예. 안촉학학성상사 이러면서 네, 마지막은 나쁘지 않았네요. 오열은 나쁘지 않았어요. 오열은. 예. 아니 오열이 아니라 아 기본적으로 날 잘하셨어요, 초콩님. 예, 잘하셨습니다. 아 다음에 또 올게요. 아 연기 좋았네 이거. 예. 네, 다음에 또 놀러 오겠습니다. 예. 다른 데 가자. 어, 연기방이 계속되면 재미가 없으니까. 강퇴당할 것 같은데. 중요한 얘기 하고 있어. 자꾸 이상한 얘기 하시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수정병이는 네, 그냥 무시하신다고 할 수 있는 거죠. 홍성필 씨. 살고 싶어요. 저기 그런 얘기는 어디 그냥 교회 가서 하세요. 살고 싶나 저. 좀 도와주세요, 제발. 아까 저 사람 다른 방에서 조현병 있다고 스스로 홍보하고 다니던데. 아 그래요? 다른 방에서도요? 네 그래가지고 강퇴당했었는데 이 방에서 좀 길게 치네요 아 저런 사람들이 혹시 근데 직장 가면 안경 쓰고 딱 똑똑해요 아, 조현병 호소인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 저 사람 밖에서는 되게 똑똑한 양반이에요 아 근데 어떻게 저런, 아세요, 저런 어그로를 끄는 거 자체가 굉장히 좀 저급한데 우유가 아니고 다 사실 강퇴하시면 안 되나요? 더 저급해요 이 씨발년아 아, 소리 끌게요 이응 이응님 네 요건 삼가해주세요 네 아, 근데 방장님이 방관리 아예 안 하실 것 같은데 맞죠? 방관리요? 예예예 예. 이런 것도 강퇴를 네. 안 하시는데 아 손이 느려서 그래요 아 손이 느리시구나 네. 아 코트님 그런 저도, 거 저도 아니, 제가 소리 끄면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일단 이응이응님 소리 꺼놨습니다 소울트님도 소리 끄게요 예 제로님도 소리 끄고요 예 지금 제가 이 방에 두 명 소리 꺼놨어요 소울트리랑 이응이응이랑 방장님 아,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죠? 그 방 비번 거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비번이요? 네 예, 능력에 비해서 방을 너무 많이 여셨어요. 죄송합니다. 예 그럴 수 있죠. 열 명이네. 그 콧바람 소리 좀 자제해 주세요, 방장님. 콧바람 소리 아, 예. 숨쉴 때마다 콧구멍에서 예 헬브레스 내뿜지 마시고요. 그냥 뭘 하지 말까요, 저는? 아이 제가 뭐 무작정으로 비난만 했습니까? 필요한 부분만 말씀드렸지. 아, 예, 알겠습니다. 받아들이시고 안 받아들이시고는 방장님 알아서 하는 부분이니까. 예, 그래서 저는 12총은 소리 꺼놨습니다. 예. 아, 방장님 12총 소리 듣고 지금 웃으신 아, 거예요? 아, 지금 아니, 방장님 소리 끌까요? 아, 그냥 모든 게 죄송합니다, 제가. 아니 그냥 그 저기 남한테 시비 걸고 방 분위기 저해되는 사람들은 좀 내 보내시는 게 맞지 않나 아, 싶어요. 아, 그러면 그 호명을 해주시면. 이응이응이랑 소울 트리요. 예, 이 새끼 저 새끼 하면 욕짓거리하고 방에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새끼들이니까 예, 두 분 강퇴 당했네요. 아, 감사합니다. 아, 그래도 좀 남의 의견을 좀 받아들일 줄 아시네. 아, 그럼요. 예, 이런 자세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방제가 사람이 네네. 사람다워야 하나요? 이러니까 좀 뭔가 미치광이가 방 팠나 아까... 해가지고 어떤 또라이가 방을 팠길래 이런 방제가 나오나 했는데 생각보다 정상인이어서 아주 만족스럽네요. 아, 감사합니다. 방에 여성분 좀 계실까요? 두 분님. 잘 캐치하셨네요. 네?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어, 목소리 좀 되게 좋으시네. 아, 감사합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23이요. 23살. 예. 몇 년생이시죠? 01년생이요. 무슨 띠시죠? 뱀띠요. 죄송한데 뭐 수사관이세요? 취조하세요. 취조, 그냥 23살이라고 그러면 그냥 받아들이세요. 못 믿겠어. 그냥 못 믿겠다고 말을 하세요. 물어보시지 마시고. 아니, 그게 아니라 두 분님이 목소리가 약간 조금 그 성숙하셔서 그런 것 네, 같아요. 네, 한 서른 몇 같다고 많이 됐습니다. 네네네. 그런 것 같아서 그런 예, 것 같아요. 예, 예. 예. 말을 많이 해가지고. 만두님은요? 네. 아... 씨발... 아... 씨발... 왜야? 같은 음식 이름이라서 불러. 아니 뭔가 두 분님 뭐 이제 닉네임이 23살의 여성들이 이제 딱 그런 닉네임을 지을 때 간단 명료하고 아주 귀엽게 짓거든요? 그렇죠. 예, 두 분님 굉장히 귀엽잖아요. 근데 만두님은 저도 이제 만두님 좀 여자분일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아주 굵직한 남자 목소리가 튀어나와가지고 좀 순간 역했네요. 예. 미안합니다. 예. 아, 그럼 저 두 분님은 그러면 또 토크 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어, 전쯤 됐어요. 자주 하시나요? 아니요. 자주는 안 하시고? 네. 토크는 한다고 어디 가서 얘기 안 하시죠? 어, 말 안 하죠. 예. 쪽팔려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의 악취미 같은 거죠. 그죠? 예. 똥꼬, 막, 똥꼬 긁은 다음에 똥꼬 냄새 맡듯이. 토코는 약간 똥꼬 냄새 같은 거예요. 약간 그거의 하위 단계라고 해주죠. 아, 아 그러면 아. 똥꼬보다 아. 하위 단계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예, 예, 예. 예. 아. 예. 말 안 하시는 분들은 몇몇 계시는데. 아, 근데 굳이 뭐 이렇게 방에 8명 있다고 8명이 다 짓거리면 힘듭니다. 그 방은 아, 그래요? 예, 몇 명에서 이렇게 방청객으로 이루어져 있어야죠. 예. 코트님을 예, 코트님 때문에 다들 말씀이 없으신가 해서. 아닙니다. 저 때문에 말이 없는 것보다는 방청객이죠. 예, 예 그냥 들어와서. 어, 근데 코트님이 상당히 진행자처럼 말을 예, 되게 잘하시네요. 예, 잘해서. 아니 제가 뭐 이렇게 BJ라고 방을 장악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어떤 시발년이 알사탕처럼 깜짝아 저는 말할 때 제가 싫어하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말할 때 이렇게 비닐로 소리내는 시발년들 있잖아요. 그대로 그냥 하프킥 걷어 차가지고 그냥 아사발이 걸어버리고 싶네요. 어 죄송해요 제가 잠깐 어떤 10세끼인지 와서 치운다고. 3초 안에 자수하세요. 저요 저요. 아 두 분이었어요? 아 네. 아 미안합니다. 아 죄송해요. 아 예, 아니 아 죄송합니다. 제가 비닐 소리를 싫어하시지 아, 모르고 비닐 소리 듣는 거 순간 아. 화가 나가지고 예, 미안합니다. 아. 아니 뭐 까서 드시는데요? 아 뭐 안 까먹어 옆에 그 비닐 있어가지고 치우려고 그러다 빨대 껍질이요. 아 빨대 껍질. 네. 알겠습니다. 아 깜짝아. 이 시간에 누구한테 카톡이 온 겁니까? 두 분님한테 온 카톡 아니에요? 누구죠? 누구지? 아, 두 분님 아니구나? 네. 아. 남은 피자 저분 아닌가? 근데 카톡 소리를 얍! 얍! 이런 거 해놓은 분들이 있어요. 네, 맞아요. 네. 저번에 무슨 사이렌 소리 해주신 분들 봤는데. 아, 저는 언제나 무음입니다. 왜요? 그냥 카톡 소리가 경박스럽게 울리는 것보다는 그냥 조용히 확인하는 편이죠. 여자가 많아가지고. 아 방송에서 들키면 안 되니까.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저 여자가 좀 많거든요 제가. 부러워요. 네. 알파메일의 삶이 부럽나요? 네 부러워요. 아 방장님. 네. 콧구멍을 자꾸 헬브레스 내뿜으시는데 일부러 그러세요? 정동남이세요? 아 아니요. 촛불 끄세요? 아니 이게 왜 들리죠? 그니까 마이크가 약간 헤드셋이신 것 같은데. 어, 예, 맞아요. 그 마이크를 약간 그 아랫입술 밑에 쪽으로 놓으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소리 잘 전달되거든요. 어, 지금 이렇게 있거든요, 마이크가. 코가 큰가 보네. 왜 코를 자르세요. 그거네. 예? 네? 예? 아, 예? 예. 코를 어떻게 자르? 씨발. 두 분님. 네. 두 분님은 인스타그램 하십니까? 안 합니다. 아. 아. 아, 23살에 인스타그램 안 한다. 이거는 진짜 77년생 아니시죠? 둘 중 하나인데. 왜 안 하시죠? 저요? 그냥... 01년생이 안 한다.
그리고 왜 안 하시냐라고 했을 때 저요라고 다시 되묻는다는 거는 알만하네요. 친구도 안 하는 뭐 친구도 많이 없고 또 뭐 올릴만한 것도 없기 때문에 안 합니다. 77년생 아니세요? 아닙니다. 아니 인스타그램을 꼭 뭔가 올릴만한 게 있어야 뭐 예술 작품 뭐 전시하는 것도 아니고 보통은 제 셀카를 찍죠. 뭔가 꾸준히 못해가지고 하다 일상을 마른 게 공유하고 네. 네. 하다 말아가지고 요즘은 안 해요. 아 했었군요. 네. 선톡상 뭐 이렇게 꾸준하게 올리는 걸 잘 못해가지고 셀카는 찍으세요? 가끔 찍죠. 오 보고 싶다. 아 오늘 화장 잘 받았다 하는 사람 몇 명 찍고 또 내일 지우고 몰래. 그러는 거지 뭐. 두 분이 그럼 셀카 좀 구경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아, 왜요 왜요? 코트님한테만 주면 안 돼요? 여기서 얼굴을 어떻게 깝니까? 아니요 저한테 말고. 아니 저한테만 개인적으로 보내주시면. 아니 또 저분 뭐 방송하시는 분 같은데. 아 방송에서 절대 까면 안 돼요. 개인 정보 침해법이 되기 때문에. 맞아요. 예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분 누군지 모르거든요 사실. 근데 방송하신다 하니까 좀 조심스럽네요. 아 그냥 못생긴 거 아니죠? 말 뭐하나 못생겼지 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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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좀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예. 자신 아니, 님도 좀 그렇잖아요 얼굴 까기는. 뭘까요? 뭐라는 거야? 씨발 코트님 얼굴 깠어요. 아 진짜요? 저분 깠어요? 아 저는 네. 얼굴 켜는 얼굴 까고 방송하죠. 얼굴 안 까고 방송합니까? 네, 귀염상이 님이요. 귀염상 닮았어요? 100%. 네. 근데 두 분님한테 관심이 확 식어버리니까 이 방에 있을 가치를 못 느끼네요. 네. 들어가세요. 네. 좋다. 다음에 들을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노래하는 코트님 나이가? 네, 전 23살이고요. 인천 살고 있습니다. 아, 근데 저희 군필자방이라서 다음 방으로 이동해 주세요. 무슨 소리세요? 지금 특전사 나왔는데. 23살 제가 왜 군필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왜 23살인 척 하세요? 목소리만 들어도 목소리에서 키가 나가지고 목소리만 들어도 늑딸인데? 그건 모르겠고 군대 안 갔던 건 제가 손가락 광제에 명시가 안 돼 이런 씨발 새끼. 네 다른 방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민 있으실까요? 고민이 있습니다. 아, 뭐 어떤 걸까요? 초코님 안녕하세요. 끄덕님 근데 고민을 상담해 네, 주실 수 있을 만한 분인지 약간 좀 우려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저희는 고민을 말씀드리지 못할까 조금만 마음의 준비 좀 해도 될까요? 네. 네. 저희는 해결을 해드리는 게 아니고 상담을 들어보고 여러 명 이제 저거 하는 거. 아 집단지성으로 풀어가는 그런 방인가요? 네. 아 풀어가는 게 아니고 그냥 듣고 다 생각 다 그냥 얘기 코트님. 아 코트님. 네네네. 아 근데 아, 제가 노래하는 코트라 그래서 고민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네네. 저도 똑같은 사람인데 BJ이기 이전에 사람인데 고민 네. 있으시죠? 아, 이게 코트님. 네. 아니 뭐 고민이 없어가지고 이제 따로 말씀드리는 건데. 네네네. 아 잠시만요. 네, 근데 방장님. 그 오늘 올라왔던 그 방송 있잖아요. 방장님. 그 만났던. 네네. 어디 그 키보드 소리가 완전. 아, 네 죄송해요. 스탠드라서. 아. 아 스탠드 아, 마이크시구나. 말이 되나요? 네네. 그 방장님 스탠드 마이크면은 좀 보시고 아이고, 머리 위에다 좀 마이크를 올려놓을 수 없나요? 네 올려놨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예. 그 유니콘 같겠네요. 예. 미치겠네.
그렇다면 근데 이번에 방송 그거 아 소리 끄게 현진님 너무 저에게 개인적인 질문은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아 그럼 네. 코트님이 조금 이제 사회생활을 좀 많이 해보셨으니까 에이유님의 그거를 한번 여쭤보는 게 어때요? 아 좋습니다. 저도 상담해드리는 거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네 저보다 조금 더 많이 아실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아무래도 인생에 또 관록이 묻어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웬만한 고민들은 저도 이미 다 겪어봤던 것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에이유님 아 씨발 아 미안해요 미안해요 아이고 씨발 몇 번 얘기합니까? 채팅 소리가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끄덕님. 예? 아, 네, 자중할게요. 예, 예, 예. 그 에유님. 네. 뭐 어떤 고민이신가요? 제가 오늘 친구랑 드라이브 네네. 하다가 네. 카시어링이라고 그린카 같은 앱이 있는데 네. 거기서 자기 부담금 100만 원짜리로 이제 차를 빌렸어요. 네, 네. 근데 가다가 오는 길에 접촉 사고를 냈는데 그 차가 그러니까 막 세게 박은 게 아니라 속도가 애초에 좀 느렸어가지고 신호에서 출발하는 그런 속도였거든요. 네. 근데 제가 거기다가 차 옆에 있는 차를 못 보고 스쳐가지고 기스가 났는데 찌그러질 네. 정도가 아니라 딱 기스날 정도로 이제 했는데 멘트를 해가지고 네네. 그러면은 렌트 해가지고 이제 사고 냈을 때 그 렌트에도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 렌트 보험 드셨어요? 네, 보험 자기 부담금 100만 원으로 해놓고 종합보험은 네. 들어져 있다는데 모든 전 차량이 네. 자체적으로 네네 뭐 보험 처리하시면 되죠. 네, 보험 처리는 끝났습니다. 근데 예. 내일 저분들이 이제 그분이 이제 들어 누워버리면은 너 큰일 난다 라고 아, 말씀하시는데 제가 생각했을 그거 때 그거 요즘 보험사에서도 되게 민감하게 네.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많아갖고 네. 요즘 이제 나이롱 환자들은 많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만약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이제 보험 사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큰일 납니다. 예. 네. 네, 그럴 일 이제... 없으니까 그냥 네. 저 예, 앞으로 운전 조심하시면 되겠죠. 별 네. 고민 아니네요. 예. 근데 자차 보험금 자차 자기 부담금 100만 원인데 무조건 사고 되면 100만 원 내는 건지를 잘 모르겠어가지고. 근데 그 네. 정도에 따라 다른 거죠. 아 100만 원이 꼭 사고 난다고 안 나올 수도 있는 건가요? 작은 사고면은? 어 그렇죠. 근데 이제 그냥 기스 정도만 냈다면 예, 또 이렇게 네. 보험사에서 알아 처리해가지고 나오는 거라서 그냥 결과만 기다리시면 돼요. 아 예예예. 예, 예. 왜냐면은 그 사람이 뭐지? 근데 합의금 같은 것도 혹시 만약에 이미 시발 답을 알고 있는 새끼인데 계속 얘기하네. 얘기할 놈이 시발 놈이. 네네. 그냥 닥치세요. 예. 예? 아, 이미 근데 병원에 지금 부쩍 결과를 다 이제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 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인데 고민만 한다고 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경우 아, 혹시... 사실 네이버 지식인에 검색해봐도 나오는 부분인데 근데 네. 혹시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병원에 누우는 거 말고 그분이 갑자기 저한테 합의금을 요구를 하면은 그거는 그냥 보험 처리하세요. 본인 보험금 조금 올라가는 거 말고 뭐 더 있습니까? 보험 처리하시면 되지. 아... 아... 그거 씨발 얘기할 때 그냥 고민에다가 오케이, 오케이. 계속 카테고리를 계속 붙이니까 지루하잖아요, 예유님. 예. 네, 알겠습니다. 예. 걱정이 쓸데없이 많네. 예. 아니, 예유님 그 사고 나가지고 약간 좀 많이 정신적으로 피폐하신 분인데 그럼 네가 많이 저 달래주세요. 아 옆에서 좀 달래주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조언을 많이 해줬거든요. 현실적으로 저도 조언해드린 겁니다. 네. 아, 방장님. 네. 뭐 하세요? 아 저 마이크 끄고 있었어요. 키보드 시끄럽다 해가지고 듣고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방장님 고민 없으세요? 아 저는 듣는 사람이라 가지고.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고민 해결됐죠? 아까 현진님 고민 있었는데 제가 클리어 못했거든요? 아 저는 방장님 고민 말고 별로 듣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없어요. 알겠습니다.